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예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 기대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서 잘 알려진 영화들보다는 이런 영화도 나와? 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의외의 기대작 베스트 10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디즈니가 고전 애니메이션 명작들을 하나씩 실사화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아기 코끼리까지 실사화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CG로 되살아난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보가 올해 3월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독특한 세계관의 제왕 팀 버튼 감독의 연출과 데니 드비토, 콜린 파렐, 마이클 키튼, 거기에 에바 그린까지 가세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디즈니의 작품들이 동물들도 인간들처럼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영화는 덤보를 비롯한 동물 캐릭터들은 말을 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팀버튼과 여러 영화들을 함께 해온 배우들 뿐만 아니라 데니 알프만의 음악까지 더해져서 기괴하고 독창스런 팀버튼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영화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이상한 나라 앨리스로 전세계 10억불 흥행을 기록한 팀버튼의 마법이 이번 아기 코끼리에도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결국엔 나오는군요. 아, 지스. Here we go. 피카츄! 그것도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피카츄의 목소리를 맡아서 동심 파괴 제대로 하는 영화 명탐정 피카츄입니다. 인간과 포켓몬이 공존하는 가상의 도시 라임시티를 배경으로 전설적인 명탐정이었지만 사고로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주인공 팀과 오직 팀에게만 목소리가 들리는 이상한 피카츄의 아빠 찾기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Did you just understand me? Oh my god! You can understand me! We're gonna do this. You and me.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기존의 극장판들과는 달리 이번 실사 영화는 명탐정 포켓몬 비디오 게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우가 아닌 조금은 낯설은 주인공 팀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롭 레터맨 감독은 샤크테일, 몬스터 대 에일리언 등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데뷔해서 걸리버 여행기, 구스범스 같은 잭 블랙 주연의 판타지 가족 코미디를 줄곧 만들어왔는데요. 과연 데드풀의 입담을 가진 피카츄가 가족 영화에 어울릴지 다가온 5월에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n my head I saw that differently. 시골의 어느 한적한 마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 어느 날 정체불명의 운석이 갓난아이 하나를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락없는 슈퍼맨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마블에서 퇴출된 제임스 건 감독이 소니에서 만든 기이한 영화 브라이트번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인 슈퍼맨과는 달리 이 능력을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기이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활활 타오른다는 단어 브라이트번이 제목으로 붙여져서 원래 똘끼를 살려서 제대로 삐뚤어주려는 제임스 건의 상황을 우아한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영화로 태어난 슈퍼맨의 전설, 정말 올해 기괴한 영화 1순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즈니의 실사와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올 한 해 덤보와 라이언 킹이라는 두 대표적인 동물 애니메이션을 실사영화로 개봉하는 디즈니가 5월에는 알라딘까지 실사영화 개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알라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사영화로 보이는데요. 이 영화의 의외의 지점은 바로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번에는 윌 스미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스네치로 유명한 영국의 괴짜 감독 가이 리치입니다. 야, 이 조합 정말 신선하죠? 가이 리치 감독은 2009년 셜록 홈즈를 시작으로 맨 프롬 엉클까지 헐리우드 대형 자본에 똘끼 가득한 독특한 액션을 접목한 영화를 줄곧 선보여왔는데요. 1억 7천만 불이 투입됐었던 2017년 킹 아서 제왕의 검이 폭망하면서 헐리우드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1억 6천만 불이 투입되는 이 디즈니의 대작을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디즈니의 클래식 애니메이션과 윌 스미스, 거기에 가이 리치 감독까지 이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5월에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실업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가난과 기근이 사라지고 범죄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 주장하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계인에게 장악당한 평화로운 지구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 캡티브 스테이트는 혹성 탈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리부트시킨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의 새로운 SF 스릴러 영화입니다. SF 영화로서는 거의 독립 영화에 가까운 2,500만 불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CG 가득한 볼거리 위주의 영화보다는 이야기로 승부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됐는데요. 존 굿맨과 베라 파미가, 거기에 문나이트로 주목받았던 애쉬튼 샌더스까지 가세한 연기파 배우들의 캐스팅도 이 영화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SF 장르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요즘 들어 거의 베껴먹기 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볼거리 위주의 SF 영화들의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왔었는데요. 제발 이 영화는 이야기와 세계관이라는 SF 장르의 핵심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h, hey, you're up. I'm in a dorm room. Yeah. 이 영화가 2편까지 나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무한죽음이라는 기이한 생일 선물을 받은 주인공의 황당한 이야기를 담은 해피 데스데이가 그 두 번째 이야기, 해피 데스데이 2U로 다시 돌아옵니다. 특이한 점은 1편의 사건 다음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1편과 동일한 사건을 새로운 설정으로 다뤘다는 점인데요. The day reset when you died, right? Yeah. 죽어야 리셋되던 주인공의 하루가 이제는 그 친구들까지 다 함께 리셋되는 이야기입니다. No way. 이제는 공포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블룸하우스의 재기발랄한 습작이었던 1편은 500만 불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1억 2천만 불, 제작비 200배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었는데요. 똑같은 출연진, 똑같은 제작진, 또 비슷한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번 2편마저 흥행한다면 블룸하우스에게는 정말 어벤져스 부럽지 않은 최고의 효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you're up. I'm so done. I can feel my body. 워너브라더스의 몬스터에 대한 열망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 봉인을 풀고 2014년 리부트된 고질라가 다시 한번 괴성을 지르면서 괴수의 왕, 킹 오브 몬스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묘한 이야기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밀리 바비 브라운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영입되고, 괴수들을 연구하는 러셀 박사 역에는 베라 파미가가 캐스팅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2억불이나 투입된 엄청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예 감독 마이클 도허티가 연출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요즘 마블을 비롯한 여러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새로운 감독들에게 연출을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워너의 몬스터버스 역시 이런 슈퍼히어로 장르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어찌되었건 이번 영화는 몬스터버스라 불리는 워너브라더스 몬스터 세계관의 세 번째 영화로, 2020년 예정되어 있는 킹콩과 고질라의 정면 대결을 성사시킬 전초전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킹기도라까지 등장하면서 전편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스케일로 지구를 다시 한번 초토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조금 주춤할 때도 됐는데 헐리우드의 리부트 열풍은 지옥에 잠들어 있던 이 소년까지 되살려냈습니다. I'm on your side! Sorry. 얼굴은 중년인데 여전히 이름은 소년인 헬보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독특한 안티히어로 영화였던 헬보이 시리즈는 원래 2편 골든아미에서 이어지는 3편으로 기획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작상의 문제로 델토로 감독이 하차하고 주로 TV 시리즈로 활동해온 닐 마샬 감독이 영입되면서 1, 2편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리부트 영화가 되었는데요. 델토로 감독의 독특한 색깔이 사라져서 조금은 아쉬운 감도 있지만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은 헬보이 코믹스의 창시자인 마이크 미그놀라가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원작에 가장 충실한 영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TV 시리즈 로스트로 익숙한 한국계 배우 다니엘 데킴이 헬보이와 함께 활동하는 에이전트로, You call him monster, pal? You look in the mirror recently? He's an asshole. 레지던트 이블의 여전사 밀라 요보비치가 영화의 최종 보스 블러드 퀸으로 출연합니다. Some dads get their kids Legos. 토르와 발키리가 블랙스투를 입고 만났습니다. 물론 토르에게 망치가 빠질 수 없겠죠.
하지만 영화는 토르가 아닌 영국으로 건너온 맨 인 블랙의 새로운 이야기,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입니다. 1편의 엄청난 흥행으로 3편까지 이어온 맨 인 블랙은 속편이냐 리부트냐를 놓고 소문만 무성했던 시리즈 중 하나였는데요. 한때는 21 점프 스트리트의 세계관과 이어지면서 채닝 테이텀과 조나 힐이 맨 인 블랙의 에이전트가 되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이 아닌 영국 본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핀오프 시리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를 연출한 게리 그레이 감독은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모의 대부분은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주로 연출하지만 1998년 네고시에이터로 거의 명작 반열에 오른 영화를 한 편 만들고 또 잠적해서 한참 쉬더니만 2015년에는 스트리트 아웃 오브 컴텀으로 센세이션을 만들고 작년에는 분노의 질주 8편으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도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죠. 장르와 예산에 상관없이 만들었다 하면 범작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 감독이라면 조금은 고리타분해 보이는 맨 인 블랙도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마지막 영화는 이제 개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영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20년에 걸친 3부작 글래스입니다. 2000년 언브레이커블에서 부서지지 않는 남자 데이빗을 소개하고 15년이나 지난 이후에 24개의 정체성을 가진 케빈을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이들을 연결하는 미스테리한 설계사 미스터 글래스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마 나이트 샤말란 감독만큼 최고의 찬사와 최악의 혹평을 동시에 받은 감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억불이 들어간 라스트 에어밴더와 애프터 업스까지 통쾌하게 말아먹고 절치부심으로 단 500만불의 예산으로 만든 2015년 더 비지트가 1억불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언브레이커블, 스플릿, 글래스로 이어지는 라이트 샤말란표 슈퍼히어로 3부작을 거의 20년이 지난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나이트 샤말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무모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